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24일차 표현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들 많이 활용해 보시고, 복습도 하셨죠? 어제 배웠던 거 한번 야무지고 스피드하게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의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일차 때 배웠던 표현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좀 바보고 좀 찐따겁고, 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23일차 때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나요? 나 회사 걸어가요. 저는 회사 걸어갑니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걷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에 걸어가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워크란 동사를 활용했었고요. 요러마하고 문장 맹근 거두번 한번 우리 시계 같이 뱉어볼까요? 나는 회사 걸어서 출근해요. 영어로는요. I walk to work. I walk to work. I walk to work.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학교 걸어서 등교하시면은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나 그 학교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뉘앙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꼭한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볼 땐 당연히 Do you walk to work? 회사 걸어가세요? 응용해서 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봤죠. Do you walk to work? 아니면 회사 걸어서 학교, 아니 걸어서 학교 가니? 물어보려면은 Do you walk to school?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꼭 많이 응용하시는 법 강구해 보시고 또 입으로 내뱉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이 일단 한글로 뭐냐면 여러분, 내 어제 깁스했다. 내 어제 깁스했대 이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되게도 럭키하게도 그운 좋게도 아직까지는 뭐 살면서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그 있기는 아들 그 축구 같은 거 하고 하면 저는 잘 못하겠기는 그냥 애들 축구 안 끼워줘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아들끼리 모여서 농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잘 하는 애들 보면은 막 거실 잘해요.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또 힘이 얼마나 좋아요. 막 하다가 자빠져갖고 막 어디 깨먹고 막 깁스, 뻐지고 막 발목까지 뻐지고 막 이래갖고 깁스하는 애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고랬을 때 영어로 어떻게 쓸수 있을지 또 내가 직접 그걸 당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당했을 때도 오늘 배운 표현 활용하면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도록 오늘 표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편 제가 영어로 뱉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설명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내 어제 깁스에 있대.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I got a cast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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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I got a cast yesterday.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니, 태근 씨. 왜 깁스라는 말을 안 해요? 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깁스가 영어로 깁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깁스가 깁스가 아니래요. 뭔 소리 하는겨? 깁스가 깁스지. 깁스가 외래어지 우리말인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독일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말이고, 요로마가 이제 기본적인 뜻이 뭐 석고, 요런 뜻이 있대요. 우리가 그래서 그 깁스라는 게 와전된 것 같아요. 왜? 우리, 있잖아요. 왜그 깁스도 보면은 뭐 반깁스가 있고 있는데 그거 보면 석고 깁스 있잖아요. 왜 석고 이래갖고 막 이런 한 것만 있는 게또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깁스라는 말이 와전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거나 깁스는 영어로 캐스트라고요. 캐스트, C-A-S-T. 왜 여러분 우리 그 독일말 아르바이트가 영어가 아니고 독일말이잖아요. 영어로는 아르바이트가 파트타임 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깁스라는 건 영어로 캐스트라고 한다는 거, C-A-S-T. 물론 캐스트가 뜻이 굉장히 많죠. 뭐 누군가를 캐스팅하다, 섭외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어떤 마법 따위를, 스펠 따위를 이렇게 딱 부리다라고 할 때도 캐스트를 쓸수 있고, 뭐 많은 뜻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뜻은 깁스라는 뜻, 명사로 쓰일 때 뜻이라는 거고, 요 노마가 문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동사가 쓰여야 되잖아요. 깁스를 하다라고 할때잘 어울리는 동사가 get 동사, GET, 연음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get a cast. 한 개니까 일단은 get a cast, get a cast. 연음하 자체를 깁스하다 정도의 표현으로 잡고 갈게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의 표현에서는 내가 어제 깁스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get a cast, 이 get 자체에다가 did가 들어가서 got a cast, I got a cast, I got a cas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진행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나는 깁스를 했어요. I got a cast. 근데 언제 한 거예요? 어제 한 거니까 yesterday 뒤에 붙고 I got a cast yesterday.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나머지 어려운 부분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없죠? 곧바로 스피드하게
제 턴으로 한번 먼저 짜서 하고 다이얼로그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대근아, 니, 야, 팔에 그건 뭔데? 야, 뭐하노, 니 그거? 아, 내가 자빠졌디거든. 그래갖고, 내 깁스했다, 얘가. 내 깁스했어. I got a cast. 어제. Yesterday. 내 깁스했다, 얘가. I got a cast. 어제. Yesterday. 합치면은요. I got a cast yesterday. I got a cast yesterday. I got a cast yesterday. 이렇게 오늘의 표현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얼로그 어떤 상황에서 이게 쓰인지도 궁금하시죠? 곧바로 제가 다이얼로그 읽어드릴 테니깐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예각합니다잉. 야, 대근아. I got a cast yesterday. I got a cast yesterday. 내 어제 깁스했대. 뭐?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니뭔일 있었는데? 뭔일 있었는데? I fell down the stairs. I fell down the stairs. 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발집 쥐었고 으아 이러면서 굴러떨어진 거죠. Oh my god. 아이고야, 예. I hope it's not too serious. I hope it's not too serious. 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었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의돈동 안 부어지도록. 물론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We never know what's around the corner and we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our life. 근데 뭐 의돈동 안 다치도록 잘 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잘 하겠습니다. 이제 뻗으면 안 돼요. 좀더 나이 들면 이제 안 붙는 나이가 우리 곧 되잖아요. 그죠? 뭐 대거 뭐 젊어 보이는 게뭐 대도 안 소리하고 앉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네, 어쨌거나 오늘 표현 이렇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I got a cast. 내 깁스 했다라는 거, 요까지를 제가 한 덩거리로 제시를 해놨죠. 그래서, I got a cast. 요거를 그냥 한 덩거리로 붙여서, I got a cast. I got a cast. 요렇게 붙여버릴 거예요. 우리 관사에는 강세 잘안 들어간다라고 안 들어간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got a cast가 그냥, got a가 붙어서, got a. 눈 got a, got a. 눈 got a, got a. I got a, I got a.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I got a cast. I got a cast. I got a cast. I got a cast. cast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지 마시고 그냥 cast, cast, cast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뒷부분에 어제라는 표현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그죠? yesterday 이렇게 붙여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내 깁스했다 얘가. 언제요? 어제. 내 깁스했다 얘가. 어제 마지막 one last time 내 깁스했다 얘가 어제 퍼펙트 해보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나는 깁스했니데이 I got a cast 어제요 yesterday 합치면은요 I got a cast yesterday I got a cast yesterday 이렇게 오늘의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응용해서 말해보기에다가 제가 또두개 내놨죠 다리에 깁스했다라고 할 때는 깁스를 했는데 내 다리에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I got a cast on my leg. I got a cast on my leg. LEG 다리죠. I got a cast on my leg.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요. 내 동생이 만약에 그놈아 팔에 깁스했다라고 하려면은 my brother got a cast 어디에? 그놈아 팔에니까 on his arm. 그렇죠? on his arm 하시면 되겠죠. I got a cast on my arm. 난내 팔에 깁스했다. I got a cast 뭐 around my neck 목 주변에 깁스했다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목 다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뭐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할 말만 살짝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충분히 오늘의 대표 문장으로 많이 여러분들 파생시키실 수 있거든요 꼭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그 응용해서 말해보기 연습도 많이 하시고 내일 다른 강의 가지고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guys tomorrow. Bye bye. 전해드렸습니다.